자, 8월 13일 셀트리온부터 ABL바이오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장 초반에는 미 증시 상승으로 아주 좋은 분위기로 시작을 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전방 산업주들은 조금 약세를 보였죠. 오늘 이 매동을 보시면 거래소 쪽에 외국인이 좀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 때문에 장 마감에 외국인이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자, 기관은 동시효과 때 이제 많이 올라서면서 1,800억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스닥은 어제까지만 해도 외인 기관 엄청난 매도가 나왔죠. 그런데 오늘은 기관의 매도가 멈췄고 90억 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1,800억 이상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 이 대부분 이 제약바이오 쪽, 이 제약바이오 쪽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죠. 자,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HLB가 상당히 오랜만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가남 1차 3상에 대한 이 한국에서의 식약처에서 이 승인이 났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끌어올렸죠. 자,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워낙에 이제 바닥권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늘 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강세를 보이면서 이 기존에 많이 하락을 했었던 이런 헬릭스미스 메지온 이런 지금 전통적인 바이오 연구 개발 바이오주들도 오늘 좀 강세가 좀 나타났죠. 그리고 젠백스도 그동안 많이 하락을 한 이런 종목이죠. 이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 코로나로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죠. 지금 동아약품이 9.6%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 주들도 지금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양약품 이런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한7% 정도 하락했죠. 지금 분위기가 이 코로나 수혜로 상당히 크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 뭐 워낙에 크게 상승을 한 상태다 보니까 더좀 밀어올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그런 부분이 이 시장에서 좀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 신풍제약은 오늘 좋았죠. 4.6% 올라섰고 외인 기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었죠. 아주 그래도 편입되면서 외인 기관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SK 케미칼이 연일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케미칼이 아주 강한 모습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셀트리온 지금 2% 정도 올랐는데 장중에 이 HLB 그룹하고 같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죠. 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6%까지 올라섰는데 오늘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공시가 딱 나오면서 상당히 크게 흔들렸죠. 자, 장 막판에 크게 흔들리면서 내려왔는데 자, 이 공시 내용을 좀 보시면 이 합병 관련해서 최종 확정 사항이 없다 이런 소식이 이 중간에 나왔죠. 자, 이런 소식이 품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 자, 아직 미확정이다 요 소식이 나왔고 검토는 지금 하고 있다 그러죠. 지금 법률 세무 제반 규정에 대한 검토는 완료했고 다 완료했고 계획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합병 추진 시기나 방법 형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 자, 그런 상황이고 추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재공시 예정이다. 자, 3개월 내라도 결정이 되면은 재공시하겠다 이렇게 떴죠. 자, 이 소식이 나오면서 여기 이제 조금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뭐 굳이 이렇게 끌어내릴 만한 이 정도
상황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자 그래도 이제 합병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올라가던 부분이 끌려 내려온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수급은 상당히 좋죠. 외국인이 26만 주 매수에 기관이 5만 주 쌍끌이 매수 아주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뭐 돌아서는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어제 상당히 크게 밀어 냈는데. 자, 이런 부분 이제 오늘 다시 외인기관 들어오면서 다시 돌아서는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4% 올랐죠. 오늘 장중에 10%까지 올라갔지만 마찬가지로 합병에 대한 확정된 바 없다 이 소식으로 아주 급격하게 급락 형태로 나왔지만 다시 좀 돌아섰죠. 자 지금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크게 올라서다가 윗꼬리를 많이 달았지만 외인기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60만 주 외국인 들어오고 기관 25만 주 들어왔죠. 아주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지금 오랫동안 조정을 보였고 이렇게까지 밀릴 이유가 없었죠. 계속되는 호재가 나왔었는데 자 오늘 이제 아주 강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윗꼬리 좀 달았지만 이런 부분과 무관하게 외인 기관의 매수가 아주 강력하죠. 추세는 계속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커진 상황이다. 거래도 많이 터졌죠. 자, 셀트리온 제약도 2.6% 정도 갖고 마찬가지죠. 다 똑같습니다. 7% 올라서다가 이 합병 확정된 바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윗꼬리 좀 달았죠. 자, 그러나 외인 10만 주나 들어왔고 기관이 16,000 주 들어왔습니다. 지금 쌍바닥을 완성했죠. 이 쌍바닥이 완성되고 이제 다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올라설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신풍제 오늘 MSCI 지수 편입 소식이 나왔고, 외국인이 오늘 36,000주 들어왔죠. 기관도 6,000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외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MSCI 편입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 좀 생길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그래도 오늘 이 치료제 관련 주들이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신풍제약은 그래도 이제 좀 좋은 흐름이었죠. MSCI 편입 이 소식으로 오늘 11%까지 올라섰지만 20선 맞고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4% 그래도 상승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최근에 지금 급등을 한 종목들이 많죠. 그중 이제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그런 기대감으로 급등을 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조금 이제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신풍적은 지수 편입과 이 피라맥스에 대한 이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리고 이 외인 기관이 들어올 만한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되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주가를 좀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셀리버리도 오늘 엄청나게 지금 이 치고 올랐었죠. 오늘 뭐 HLB가 시장을 거의 이끌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셀리버리도 아주 강력하게 치고 올라갔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고 4% 정도 오르고 마감했죠. 이 셀리버리는 이 특징이 쭉 올리면 올라가다가 윗꼬리 좀 많이 달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외인기관 그래도 들어왔죠. 22,000에 8,000주. 오늘 대부분 제약 바이오 종목, 외인기관이 매수로 좀 임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추세는 여전히 좋습니다. 추세는 계속 좋고, 윗꼬리를 또 많이 다른 부분이 조금 좀 그렇죠. 지금 먹는 고도비만 치료제 본격 개발 기술 수출 추진. 자, 이 소식으로 아주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이런 지금 이 셀리버리는 이러한 호재 소식들이 자주 나오죠. 그러나 이 소식들이 나오면 슈팅이 나왔다가 좀 고점이 되면은 차익실현하는 물량이 보통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이제 5일선 타고 쭉 많이 올라서고 있는데 지금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고 있지만 추세는 여전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수급도 괜찮죠. 지금 5일선이 지금 잘 지켜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헬릭스미스도 1% 정도 올라섰죠. 지금 이제 바닥 잡고 이제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죠. 외인이 62,000 매도를 했고 기관이 만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헬릭스미스는 MSCI 지수에서 이제 제외가 됐죠. 제외가 되었지만 지금 워낙에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전통적인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헬릭스미스 오늘 모양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편입에서 좀 제외가 되긴 했지만 워낙에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이 121선 부근에서 상당한 지금 진통이 좀 일어나고 있죠. 이 진통이 좀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부분 조금 시간이 뭐 내일 좀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좀 지나고 나면 다시 밀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걸로 좀 보여집니다. 워낙에 바닥권이기 때문에. 자, CMG 제약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주들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 CMG 제약도 1% 올라섰죠. 21선 부근까지 한번 터치해주고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윗골이 좀 달았죠. 11선, 21선까지, 11선, 5일선까지 올라섰다가 윗골이 좀 달았지만 그래도 모양이 좋습니다. 외인이 3만 주 매수, 기관이 5만 주 매수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돌려 세울 그런 발판이 마련되는 양봉이 나온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내일 또 금요일이죠. 자, 우리나라 시장 금요일만 되면은 상당한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내일 제약바이오 부분이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내일 아마 거래량도 상당히 적을 걸로 예상이 되고 금요일 효과 때문에 별다른 아주 좋은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횡보하는 또는 조금 오르거나 조금 내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ABL 바이오 1% 올라섰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가면서 이 11선에 한번 터치했죠. 자, 그렇지만 터치하고 다시 쭉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추세로 보면은 제약바이오가 이제 꺾이게 되면 같이 내려오겠죠. 지금 힘을 좀 실어주는 오늘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11선에서 다시 돌려세우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외국인이 28,000 주 매도에 기관이 35,000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재료가 좋기 때문에 계속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상당히 변화무쌍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지금 파동을 타면서 방향은 우상향으로 계속 좀 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내일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항상 약한 모습이 좀 나타나죠. 내일은 좀 거래가 좀 줄어든 이런 숨고르기 장세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또 모릅니다. 내일 또 거래를 띄우고 밀어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ABL 바이오는 이게 뭐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그런 흐름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죠. 그렇지만 추세는 지금 좋은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평선은 다 올라선 상황이죠. 이평선 다 올라선 상황이고 이틀 음봉 만들었고 내일 양봉을 만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